그러면은 이제 키노스피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강연하실 정철종 대표이사님을 소개드리면 1984년도 1월에 LG 반도체 입사하셔서 LG 디스플레이 생산 기술 담당 상무님, 최고 생산 책임자 부사장님, LG 화학 정보 전자 소재 사업 본부장 사장님을 역임하셨고 2018년 12월부터 LG 이노텍의 CEO를 맡고 계십니다. 그럼 정철종 대표이사님께 오늘 뉴노멀 시대 소재 부품 기업의 1등 전략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AI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대한전자공학회 학예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금 보신 영상 어떠셨는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일 사용하는 제품 안의 작은 부품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생활은 작은 부품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넘버원 소재 부품 기업인 LG 이노텍 CEO님을 모시고 뉴노멀 시대 소재 부품 기업의 1등 전략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LG 이노텍 정철종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전자공학회 학예학술대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AI 이지혜 아나운서로부터 소개받은 LG이노텍 사장 정철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뉴노멀 시대 소재품 기업의 1등 전략인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본 정의와 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되면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의 디지털 기술 발전을 통해 모든 것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도로 진화되고 연결되며 융합되는 초연결 및 초지능 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구조 등
성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대변액의 시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무엇이고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IoT 센서가 5G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학습하여 사람이 활용하게 됩니다. 즉, 디지털 기술들을 통한 데이터의 연결과 분석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기업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기업으로 적용된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DX라고 부릅니다. DX는 고객 및 마켓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경영에 적용하고 주도하여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들이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프로세스와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던 시점에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ICT 기반의 원격 교육, 재택 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키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고객이 원하는 바를 빠르게 파악하여 맞춤 서비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 나이키와 같은 기업들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시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기업이 DX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생존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DX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상품이 처음 기획되고 최종 고객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인공지능은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품 기획 단계에서는 시장 동향과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해 고객 니즈를 예측하여 컨셉을 만들거나 고객에게 상품을 먼저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재고, 주문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생산량을 조정하고 인공지능이 상품의 품질을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서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고객별 데이터 관리를 통해 각 고객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념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인 문제 해결, 학습, 추론, 인식 등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 하위 개념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 및 예측을 수행하는 머신러닝 기술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서 인간의 유령과 비슷한 신경망을 구성하여 데이터를 학습, 처리하는 딥러닝 기술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에 대해 예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이미지가 나무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머신러닝은 인간이 나무인지를 아닌지를 표시하는 작업을 통해 정리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어주고 알고리즘을 학습해서 분류를 합니다. 반면에 딥러닝은 데이터가 주어지면 데이터가 가진 특징을 추출해서 스스로 학습하여 나무인지 아닌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어느 정도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딥러닝은 이 단계에서 진화해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딥러닝 기술은 DX 혁신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의 양에 있습니다. 데이터 양이 많아질 때 기존의 머신러닝은 성능의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은 데이터 양과 성능이 비례해서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대략적인 예시를 보면 공장 생산 라인에서는 수백 개의 설비들, 수천 개의 부품들, 수만 개의 IoT 센서들로부터 테라바이트 사이즈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기업에서는 이 빅데이터에 딥러닝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기존에는 분석할 수 없었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비즈니스에 딥러닝 활용이 확대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텍스트로 아보카도 모양의 알라 의자를 입력했을 때 달리라는 인공지능이 생성해낸 결과물입니다. 달리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해서 해당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합성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면 디자이너가 작업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대신 창작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주어진 모든 상황을 활용하여 사람처럼 생각하고 창작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딥러닝 기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2년 개최된 이미지 챌린지에서 알렉스 네스의 우승은 이미지 처리 딥러닝 부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고는 인공지능이 산업, 기술계를 넘어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글은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언어 모델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자연어 처리 분야가 딥러닝 분야의 화두가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초거대 AI의 출현은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은 이렇듯 기술적 제약을 극복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단계로서 현재도 계속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발전의 근간에는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데이터 양의 증가와 딥러닝 성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의 자료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두 요소인 컴퓨팅 파워와 알고리즘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반도체 칩체계의 성능이 1.5년에서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경험에 근거한 법칙입니다.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반도체 칩의 발전이 딥러닝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딥러닝인 레지넷의 학습 비용을 나타냅니다. 학습 비용이란 딥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한 컴퓨팅 파워 사용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17년도에는 GPU 사용에 약 1000불이 들었는데 2019년에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볼타 CPU를 통해 10불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학습 비용은 매년 약 10분의 1만큼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와서 컴퓨팅 파워의 발전 속도와 더불어 알고리즘의 향상 속도가 빠르게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무어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2년마다 2배의 성능 발전이 있었지만 2010년 이후로는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양을 바탕으로 매년 10배 빠른 속도로 성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부족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는 GAN이라는 상대적 적대 신경망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설명적 부재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설명 가능한 AI 분야가 발전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타스크가 생겼을 때 재학습을 시켜야 하는 단점인데 연속 학습 분야가 발전하면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학습은 제약된 도메인만 대답할 수 있는 점과 창의력과 출연 능력이 약한 한계가 있지만 많은 연구원들이 개선을 위해 지속 도전 중에 있습니다. 작년 5월 앨런 머스크가 공동설립 위한 AI 연구조직인 OpenAI에서 GPT-3라는 초거대 AI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보다 500배 더 큰 인공신경망과 125배 많은 데이터를 합친 모델입니다. 초거대 AI는 딥러닝 기법을 쓰는 인공신경망 가운데서도 그 파라미터가 무수히 많은 AI를 뜻합니다.
파라미트는 인공지능 학습의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량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학습량이 많을수록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AI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성능도 향상됩니다. GPT-3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언어 인공지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GPT-3는 인간의 뇌만큼 인공식량의 크기를 늘려 방대한 데이터와 부가학습을 필요로 하는 기존 딥러닝 기반 AI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3천억 개로 구성된 데이터셋으로 사전학습을 받았으며 1750억 개의 파라미터로 만들어져 여러 자연어 처리 성능시험에서 최고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파라미터 수가 증가할수록 학습에 필요한 연산량도 증가하지만 GPT-3의 성능도 계속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거대 AI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잘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문자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범용적인 특성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언어 데이터를 활용해 대량의 사진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기존 AI 모델보다 적은 데이터로 새로운 과제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어 처리와 이미지 인식 기술을 함께 사용해 달리는 이전에 학습한 적이 없는 이미지와 모습을 새로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집한 방대한 이미지와 이를 묘사한 캡션 텍스트를 이용하여 배우지도 않은 이미지도 학습 데이터를 조합해 새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글쓰기 창작에도 능숙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해 9월 이 기사는 로봇이다 두려운가 라는 제목으로 GPT-3가 집필한 칼럼 전문을 게재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가디언은 GPT-3에 약 500단의 글을 쓰라고 명령을 내리고 8개의 글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글을 편집해 인공지능 칼럼으로 소개한 것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학습을 넘어 사람의 뇌처럼 스스로 추론하고 창작 활동을 하는 범용성을 가진 초거대 AI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지금부터 초거대 AI가 동작하는 기능을 실제 데모를 통해 보겠습니다. GPT-3는 텍스트 생성, 번역, 요약과 같은 문서 작업을 하는 자연어 처리 AI 모델이지만 이를 어떤 분야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은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가 생성되는 데모로서 갈색 눈과 긴 머리를 가진 여성 정면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거대 AI는 정보 검색의 방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응용 데모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데모입니다. 책의 출간 일자를 물으니 인터넷 웹페이지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GPT-3가 추론하여 1976년이라는 즉각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LG그룹은 올해 5월 초거대 AI 개발에 3년간 1억 달러를 투자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GPT-3가 보유한 1750억 개 파라미터를 3배 넘어선 6천억 개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초거대 AI는 가상 어드바이저로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서 제품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AI가 디자인 시안 수백 개를 내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거대 AI에 수많은 소자, 소재 분야의 과학 논문과 글을 모두 집어넣어 고효율 신소재를 발굴할 수 있는 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논문을 분석하고 후보 물질을 일일이 시험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초거대 AI가 대신해 준다면 엄청난 생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소제품 기업인 LG이노텍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이노텍이 어떤 사업과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학 솔루션 사업부는 광학 설계 기술과 생산 공정 역량 기반의 고화소, 줌, 3D 센싱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모듈과 거리와 모양을 측정할 수 있는 3D 센싱 모듈 등이 있습니다. 기판소의 사업부는 반도체 패키지 및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고집적 초미세 기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세 선폭, 포토에칭 등 선도 기술과 공정 혁신으로 고성능, 고집적한 1등 제품을 제공합니다. 전장 사업부는 주행 안정성과 운전자 편의성을 높이는 고성능 전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통신 모듈, 카메라 모듈, 레이더 모듈 등 자율주행 솔루션과 조향, 제동용 정밀 모터, 전기차 파워 부품 등 e-모빌리티 솔루션, 그리고 조명 모듈 등 라이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모바일 디스플레이 차량에서 핵심 소재 부품 제품들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LG노텍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후 발표에서 가치사들 단계에서 실제 AI가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기획 단계입니다. 특허정보 시스템은 전 세계 특허정보를 분석해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LG노텍이 개발한 특허정보 시스템은 AI 기술을 적용해 사람이 확인하기 힘든 수만 건의 특허정보를 짧은 시간에 분석해 제품 개발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허 100건을 분석하는데 특허 전문가는 투자급으로 2주가 소요되지만 AI 활용을 통해 10분 만에 특허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반도체 기판 연구 단계에서 AI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5G 연결에서는 초고속, 초저지연 등의 기술을 실현하는 밀리미터파 대역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밀리미터파 반도체 기판을 만들 때 반도체 기판의 휨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불량을 줄이고 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힘을 해석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나 회로 패턴의 해상도가 높고 복잡해짐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위한 전처리 및 해석에 11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를 회로의 이미지를 딥러닝 네트워크로 학습하고 기판 물선값을 결합시켜 힘의 특성과 배척을 3.6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효율 페라이트 소재 개발에 사용된 인공지능 기술 사례입니다. 페라이트는 TV용 파워 모듈, 차량용 파워 등에 장착해 전압을 바꾸거나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 소재입니다. 최근 가전, 전기차 등이 갈수록 소형화, 고기능화되면서 초슬림, 고효율 제품에 유리한 고효율 페라이트가 4세대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적의 소재 조성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원들이 많은 실험을 직접 진행해 긴 시간이 걸리고 실험자에 따른 오차와 오류도 발생했습니다. 이를 인공신경망 모델링을 통해 최적 조성비 선정에 활용함으로써 실험 횟수와 시간은 크게 줄이고 결과 정확도는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노텍에서는 미래 준비 기술로 AI 칩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광학 카메라의 광학 줌은 밝기가 저하되고 디지털 줌은 해상력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 카메라는 저조도 환경에서 가시성이 떨어져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잡음 제거나 초고해상도 보험 기술이 있지만 고해상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에는 성능 한계가 있습니다. 이노텍에서는 카메라 센스 출력단에서 고해상도 비디오 처리가 가능한 고형 AI 칩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칩은 저조도 환경에서도 해상력이 개선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ISP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조도에서는 더 선명하게, 저조도에서는 밝은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사진은 물론 프리뷰 동영상에서도 상상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의 외관검사 판정 고도화에 대한 사례입니다. 제품의 외관검사 기술을 학습하기 위한 사람이 투자급으로 분류하다 보니 오블류로 인해 AI 판정 성능 미달이 지속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오블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가 분석과 검정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인 휴도 레이블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분류 자동 학습 기능을 적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간을 단축하였고 판정 정확도를 80%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 영역에서도 마케팅 담당자가 수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분석을 AI를 통해 정화하는 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터가 개인의 경험에 따라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판매 계획의 정합성이 낮아 반복된 업무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예측 프로세스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내부와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생산 부품 모델별로 판매 계획을 자동 예측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 예측 적확도가 향상되면 부품 재고와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LG 이노텍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노텍은 미래 소자와 디바이스, 5G와 6G 솔루션 분야,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에서 최첨단 소제품 기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고정밀 센서, 자동차 통신 기술, 배터리 충전 기술, 파워 모듈 기술 등 다가올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 시대의 핵심 분야 수행 기술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핵심 기술과 소재 개발은 AI 및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되어 이노텍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져 차별화된 제품으로 공급될 것이며 고객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LG 이노텍의 비전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의 비전은 뛰어난 소제품 기술력과 밸류체인 전 영역에서의 AI 융합을 통해 글로벌 넘버원 소제품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넘버원 소제품 기업이란 글로벌 시장, 고객, 경쟁사로부터 1등으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최고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넘버원 소제품 기업을 향한 노력은 LG이노텍의 프라이드 경영으로 이어집니다. 프라이드는 직관적으로 자부심을 의미하는 동시에 퍼포먼스, 리워드,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다이나믹스, 엑스퍼티스의 약자로 구성원의 자부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구성원의 자부심에서 회사의 성과와 성장이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와 R은 비즈니스 영역으로서 고수익을 동반한 지속 성장과 그에 따른 보상을 의미합니다. IDE는 컬처 영역에서 구성원 맞춤형 업무 환경과 제도, 자율과 책임 기반의 역동적으로 일하는 문화, 열린 기회 속에서 전문가로 승양할 수 있는 회사를 지향합니다. 컬처 영역을 보면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는 구성원이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차 출퇴근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와 거점 오피스 근무가 가능하여 사무실을 벗어나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나믹스는 일하는 문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LG 이노텍은 클라우드 PC, 웹엑스, 팀즈, 챗봇 등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위가 아닌 님으로 서로를 호칭하면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퍼티즈 영역을 보면 구성원이 관리자로 성장하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승양할 수 있도록 연구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 커리어 마켓을 통해 구성원이 원하는 직무, 학위 파견 등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환경으로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LG 이노텍은 프라이드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자부심을 높이고 이는 곧 회사의 성과와 성장으로 이어져 구성원의 자부심을 더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LG 이노텍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에서는 많은 이공계 인재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사무직 절반 이상이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모바일, IoT,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부심 넘치는 인재들이 함께 모여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이 제품 설계, 개발, 생산 및 운영에 이르는 전체 사이클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LG 이노텍의 스마트 제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융합 실현이 우리의 삶을 더 높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해 주신 LG 이노텍 정철동 사장님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깜짝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향후 한국 전자산업을 이끌어갈 우리 학생분들께 드리는 기회로 이번 학기 학술대회 사전 등록 및 현장 등록을 해주신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첨에 당첨된 한 분께는 행사 종료 후에 소정의 상품을 전달 드릴 예정인데 보시는 추첨 박스 안에는 등록자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추첨은 LG 이노텍 사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등록번호 1083 충실대학교 박병찬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가요? 아마 이게 하이브리드라서 현장에 안 계시더라도 나중에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